저희 3프로TV 광고는 운조커피를 포함해서 성우분이 아마 거의 비슷한 분이 하실 겁니다. 언제 한번 저희 시간 되면 그분 한번 출연시켜서 이런저런 이야기 좀좀 한번 여쭤볼게요. 모든 광고의 목소리가 다 똑같아. 자, 미래에셋때의 한정숙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모신 거는 중국 공부 좀 해보려고요. 예, 중국은 요즘에 뉴스가 들리는 게 뒤숭숭한 뉴스들도 있고 잘 모르겠는 뉴스도 있고 저기 괜찮게 되나 보다 하는 뉴스들도 막 섞여 있습니다. 뒤숭숭한 뉴스는 가끔씩 국영 기업 디폴트 난다는 이야기. 그왜 그런지 오늘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리커창, 이분이 서열이 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이런저런 발언이 좀 있더군요. 이분 왜 그러시나? 그냥 무시해도 되나? 아니면 무슨 신호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뭐부터 좀 여쭤볼까요? 디폴트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중국 기업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산재했고요. 사실 뭐한달 동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여태까지는 중국이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들은 잘 나오는데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에 대한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으시고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 전망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리스크 요인을 좀 꼽아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신용 리스크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아까도 이제 중국의 어떤 핀테크 회사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들이 있었는데, 조만간 이제 핀테크에 대해서 좀 규제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좀 리스크 요인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오늘도 나왔긴 했지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 압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그거.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행정부가 오기 전에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세 가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바라봐야 될지 되는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문외한이지만 세 번째, 트럼프가 막판에 목니 부리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될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며칠 남지도 않은 분이 뭐 저러시나 그러고 말았는데 위험하기도 해요, 그게. 아무래도 막판까지 중국 때리기를 지속한다는 거는 차기 행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뭐 여러 가지 행정명령 자체가 올해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년 1월과 그다음에 11월에 계속 반영이 될 예정이고 그게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별 기업 단위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영기업 디폴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 텐데요. 대개 뉴스들은 아마 아시는 걸로 가정을 하고, 꽤 중요한 국영기업들 또 있고, 국영기업은 아니지만 꽤 중요한 기업들도 있었고, 계속 디폴트가 나고 있어요. 회사채 못 갚는다는 뜻이죠. 왜 그래요? 그 채무 불이행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거는 뭐 지금 화천 자동차라든지 혹은 용청 석탄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칭화 유니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일어났고요. 뭐 지금 당장에 기업이 파산을 하거나 없어지는 거는 아닌 걸로 이제 결론이 났고 한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만기가 좀 유예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이슈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차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먼저 최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채무불이행 발생 건수가 지난해 대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규모 역시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팽창적인 재정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유동성 자체는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부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경우에 영세 기업들에 대한 대출은 좀 만기를 내년까지 유예를 해준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채무 불이행 발생 건수가 지난해 대비해서 이런 정책의 영향 때문에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상반기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인민은행이 2월과 4월에 두 차례 이제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계속해서 동결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시장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의 차환 압력이 계속돼서 확대가 되고 있는 환경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이제 영업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런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막 갑자기 어려워질 만큼?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지난해 하반기 수준까지 지금 현재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게 뒤에서 좀 더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네. 미중 간의 이 금리 차는 더 많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해 온 반면에 중국 금리는 네. 올라가고 있다. 중국 시장 금리는 올라가면서 오히려 다른 국가 대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지고 상대적으로 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중에 돈은 흔하게 빌려주는데. 네. 이자는 다만 높아지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중국의 이런 신용 리스크에서 크게 두 가지의 좀 위험한 점이 포착이 돼요. 먼저 첫 번째로는 과거에는 이런 영세한 기업, 민영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채무 불이행 사태들이 일어났다면 최근 같은 경우는 국영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슈들이 조금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네. 뭐 저희가 잘 아는 칭하유니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앙국유 기업이고요. 그리고 다른 앞서서 말씀드린 언급한 석탄 회사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지방 국유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중국 정부가 이런 기업들은 다 뒤에 있기 때문에 예. 뭐 디폴트나 이런 우려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서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거는 산업의 분포도 좀 달라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중국이 현재 꼽고 있는 5대 과잉 생산 산업이 있습니다. 철강, 석탄, 평판유리, 시멘트 그리고 알루미늄 이렇게 네, 다섯 예. 개가 과거에 2008년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너무 과잉 투자를 하면서 잉여 생산들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절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인 상황이고 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는 사실은 뭐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석탄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는 크레딧 이슈들이 일어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칭하유니 같은 경우는 칩을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첨단 산업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들은 저희가 판단할 땐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리테일, 뭐 제조업, I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올해 연체율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저희 표에 보시다시피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못 갚겠죠. 있는데 안 갚는 건 아닐 거고 네, 없을 맞습니다. 텐데 없지만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지방 정부가 뒷배를 그동안 봐줘 왔던 기업이니까 돈 떨어지면 은행에서 빌려주기도 하고 본인들이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돌렸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안 구해줘요? 일단 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쌍순환 전략이라든지 예, 예. 앞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쌍순환 전략을 왜 나왔는지를 보면 중국이 지금 현재 이제 14차 5개년 계획, 향후에 5년의 경제 계획을 세울 때 네. 5년뿐만 아니고 15년의 계획도 지금은 세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점이 이제 쌍순환 전략이 나온 거고요. 네. 여기서의 핵심은 사실 국내 대순환도 있지만 국제순환이라고 해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장려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 자꾸 이런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는지를 보면 과거에는 중국이 고성장이 가능했어요. 물론 내년에도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예, 뭐 예. IMF에서도 지금 8.2% 성장률 나올 걸로 보고 있고 1분기에도 15% 넘는 성장률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내년까지는 고성장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과잉 생산처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걸 네. 저희가 경제적인 용어로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재정이 투입이 되게 되면 바로 경기가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네. 문제는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화폐 공급보다 초과가 되는 현상들이 금리 수요가? 상승을 일으키게 되고 예. 그게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감소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경기가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지금 현재 2008년도에도 많은 화폐를 투입을 했었고 사실 올해 코로나 영향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는 덜했지만 올해도 이제 투입을 하면서 향후에 이런 구축 효과가 나타날 때 사실은 이 구축 효과라는 게 실업률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이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를 맞이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자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단기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컷다운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돈 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될 것 같으니 그리고 이제 뭐 정부가 뒤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원래 국영 기업은 방만하기 마련이고 그거는 뭐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것도 걱정되긴 하겠는데 새로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을 키워야 하니까 다른 대안은 없으니까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왔을 텐데 왜 갑자기 그동안 막아주던 부채를 안 막아줘서 왜 애 카드값을 갑자기 안 막아주냐 그러니까 묻어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건 당국이 선택한 거였겠죠. 네, 일단 기업이 난립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리 좀 해야 되겠다고 정리를 해야 중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지금이 좋다고 판단했을까요? 그러니까 했을 텐데 지금은 안 그래도 경기도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코로나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리를 하려면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인가? 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제조업 PMI 체크를 해봤지만 중국 경기는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앞서서도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지금 현재는 정상화가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때 중국의 수출 경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쪽을 육성을 안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 8% 이상 사실 네. 정부가 원했던 성장률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조절을 하면서 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도가 나는 건 위안화 표시 회사채가 부도나는 거겠죠? 주로 네 그렇게 주로. 보시면 돼요. 네. 중국 정부가 막아주려면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는 건데 네. 뭔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는 이번 사건을 그럼 그냥 특별하게 뭔가 신용 리스크가 확대돼서 중국 시장 전체로 확대되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중국 정부가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하는 거니 그냥 우리는 바라만 보면 된다 그 말인가 봐요. 일단은 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경제 상황까지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크레딧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뭐 숏이라든지 혹은 중국을 비우고 가기보다는 이때 주가 조정이 있을 때 오히려 들어가시면 경제는 안정적일 거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 타임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국영기업 디폴트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렸어요? 주식 그 중국 주식들이?
영향은 뭐 좋겠죠. 뭐 좋은 것들은 좋고 나쁜 건 나쁜데 사실 아시아 퍼시픽 내에서는 네. 올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세 가지 말씀해 주신 게 뭐였죠? 국영 기업의 디폴트 문제. 네. 두 번째는 이제 핀테크 규제 강화에 대해서 네, 말씀을 규제. 드릴 거고요. 예. 최근에 이제 홍콩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항셍 테크 인덱스가 출범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 달 초 같은 경우에는 엔트 그룹이 상장될 예정이었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걸 갑자기 중단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 이런 관련돼서 핀테크 관련된 규제가 나올 예정이고 이 규제 안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 이 상장을 좀 중단을 시켰거든요. 중국 예. 정부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 핀테크 규제가 계속해서 좀 강화가 되고 있고 이게 홍콩의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을 해서 12월 달에 정식적으로 이 규제안이 발의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달에도 조금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구체안은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고요. 총 7장에 42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서 핵심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소액 대출을 할 때 온라인 소액 대출을 할 때 뭐 부채 비중이라든지 혹은 자기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 규모라든지 1인당 뭐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장 또 문제점은 이제 성 간에 어떤 대출을 해줄 수 없고요. 그 성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성마다 라이센스를 따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전국 단위 영업인데 지금은 사실 그런 크로스보더끼리는 영향이 크지는 않고요. 네, 지금은 사실 성 간의 규제는 없었는데 그런 규제들이 더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그동안 해왔던 핀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마다 다니면서 라이센스를 다 따야 된다? 네, 맞습니다. 라이센스를 따야 됩니다. 그 말은 쉽게 내주지는 않겠다는 뜻일 텐데.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거의 배경은 뭐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예. 10월 말에 이제 마윈이 중국의 이런 경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발언을 한 뒤에 나온 조치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분노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시진핑이 화났다면서요? 네, 뭐 그런 얘기 방송 중국에서도 보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기왕. 근데 저는 사실 그 뒷배경에는 네. 저희가 오늘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 앞서서 하셨잖아요. 디지털 위안화 출범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핀테크 업체들이 중앙은행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좀 채찍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좀 표를 보시게 되면 네. 사실 2005년도 이전까지는 중국의 결제 시스템이 주로 은행 주도 하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최근까지는 핀테크 주도 하에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라는 거는 사실은 은행 주도 하에서만 되지는 못하고요. 핀테크와 은행이 공동으로 이제 어떤 역할 분담을 해야만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달 같은 경우는 현전에서 이제 5만 명에게 200위안씩 디지털 위안화를 보급을 해서 이거를 일반적인 플랫폼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 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저우에서 또 2차 시범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디지털 위안화가 사실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활성화가 될 예정이었었는데 이거를 좀 굉장히 빠르게 앞당기고 있어요. 앞서서 리브라 정식으로 출시된다라는 뭐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보면 글로벌 디지털 화폐도 굉장히 빠르게 앞다퉈서 출범을 할 예정인데 중국이 이거를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의 보급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핀테크 업체들은 굳이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말을 들을 때까지 좀 제재라든지 이런 강압적으로 이런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인민들 입장에서 보면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이미 쓰고 있고 그건 단위는 위안화일 것이고 디지털이고 그럼 우리는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쓰고 있는 건데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쓰고 있는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중국 정부가 아니지 그거는 위챗이나 알리페이가 만들어낸 화폐니까 물론 백단에는 똑같은 위안화와 대칭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면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는 근본적으로 디지털 위안화가 도입되면 당국의 의지에 의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다 무너지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봐야 되죠?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는 공존하는 방향들이 이제 같이 윈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도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바바 회장이 나와서 중국 당국이 하고 있는 이런 제재 조치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고 알리바바가 네. 중국의 디지털화에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았다라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의지대로 따라갈 것이다라는 어떤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영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가냐? 이제 중국 정부 당국이 중앙은행에서 이제 상업은행들을 내 지갑을 통해서 디지털 네. 위안화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상은행은 공상페이를 만들어서 네. 위챗페이와도 호환되게 해야 될 거고 네, 네. 공상페이에서 쓰던 잔돈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로 넘어가도 될 테니 그렇게 해야 될 테니까 사실상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중국 당국이 관리해야 되겠네요. 네네. 언제든지 들여다보고.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뭘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비즈니스 하려고 할 때마다 허락받아야 될 거고. 좀 불편해지겠군요. 그렇죠. 그 디지털 하는 기업, 핀테크 하던 기업들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무슨 기회가 열린다든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희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을 할 때 필요한 예. 기기들이 있어요. 또 기술들이 있고 그 관련된 기업들은 저희가 리포트에도 좀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갑을 전자지갑 같은 걸 만든다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포스 기기 같은 것들을 네. 이 시스템을 도입한 포스 기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 혹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위안화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업체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 업체들은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그 최근에 쓰신 리포트가 차이나는 미래라는 네. 그 리포트인데 그 리포트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차이나는 미래는 사실 제가 작성하는 자료의 브랜드고요. 예. 네, 그 거기에 있는 리포트들을 리포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포트 안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미래에셋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든 아니면 저희가 3프로 앱에 갖다 깔아놓든 그거는 저희가 해놓을게요. 네. 알겠어요. 네. 마지막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의 이제 제재 압력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트럼프가 이제 좀 물러나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31개의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행정명령에 이번 달 중순에 사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4개 기업을 더 추가할 예정이다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발표들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35개의 기업이 되는데 네. 정식적으로 제재는 내년 1월 11일부터 시행이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11월 11일까지 이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 35개 기업들에 대해서 네. 미국 자본이 들어갔을 때 이 투자한 자금들을 다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어떤 투자를 할 때 이 리스트에 들어간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자본 유출이라든지 이런 영향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업에는 미국 돈 들어가지 말라는 뜻인가요? 네. 미국 돈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뜻이고요. 들어갔으면 빼와라. 네.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중국이 이제 가만히 있지를 않죠. 네. 중국이 이제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술 수출 제재가 시행이 되는데 이 목록들을 8월에 바꿨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원래는 미국이 틱톡을 미국에 이제 매각을 해라라고 네. 했는데 AI라든지 이런 관련된 어떤 첨단 기술 부분들을 수출을 하기 어려
어렵게끔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 내에서 개별 기업들하고 컨택을 해보면 하는 얘기가 정부에서 이제 공문이 떨어졌다고 해요. 공식적인 건 아니고 사내적으로 이제 공문이 정부에서 떨어졌는데 그 내용은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을 다 교체를 해라 다른 국가들로 이런 공문들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사실 지난달서부터 이런 공급망들이 다른 국가로 많이 교체가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사오지 말아라는 뜻인가요? 네네네. 부품들 사오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수출이 이제 네. 좋은 영향도 있기는 합니다. 반사이익을 좀 보고 아, 있는 우리 예전에 일본이랑 싸우던 거하고 구도가 똑같네요. 네네. 일본산 부품 우리 사다 쓰지 말자. 네네네. 니네한테 팔지도 않을 거야. 네. 뭐 그렇게. 네. 그래서 내일부터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과의 갈등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당선인으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시비 걸어 놓은 기업들도 그 영향이 바이든 임기까지 계속 갈 수도 있다는 네네. 뜻이네요. 네. 그러면 당분간 중국 투자하지 말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이슈는 있지만 지금 글로벌리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수요가 없을 수가 없는 해이거든요. 내년 예, 같은 예, 경우는.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노이즈가 일어날 때 저희는 중국의 좋은 기업들을 좀 셀렉팅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좀 자료를 보시게 되면 최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이익들이 회복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적자 기업의 증가율도 많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예. 여기에 이제 재고도 리스토킹, 그러니까 재고 축적 사이클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좋은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좀 지연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제조업 PMI 좋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그 안에 있는 세부 항목 중에서 신규 수출 수주에 개선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글로벌 수요가 좋으면서 공업 이익 증가율 역시 좋게 나오듯이 중국 기업들의 이익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내외적인 이런 압력 속에서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은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금리 상황이 높기 때문에 뭐 크레딧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거질 때 낮춰도 금리를 되고. 네, 낮춰도 되고요. 위안화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수출 경기가 생각보다 나빠지게 되면 위안화를 다시 약세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융 수단들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중국 투자를 볼 때 이제 저희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내년 뭐 IMF에서 지금 8.2% 성장률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 5년 동안 시진핑이 5%대의 연평균 성장률을 유지해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은 5% 성장되면 고성장인 거거든요. 저희는 이런 높은 성장률에 편승을 해서 높은 수익률을 좀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이후에 보게 되면 2035년도에 중국의 1인당 GDP를 2만 불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추산을 해보면 그 5년 이후 그러니까 2025년부터 2035년 사이를 보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돼서 2%대 초반까지 이제 가면서 중진국에 잘 안착을 하게 되면 네. 선진국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라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 사실은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저희가 그 이후에는 좀 찾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5년 동이 지금 앞으로의 5년 동안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구간 중에서도 네.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선도하는 기업들을 뽑아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올지 동시에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조금 정리하실 시간이 있는데 네.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최근에 중국의 리스크로 찍어주신 것 중에 국영기업 디폴트 리스크는 괜찮고 미국과 갈등 있는 거는 그건 안 괜찮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견제도 거대한 설계도 하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어떤 변수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에게는 호재는 아니다라고 하면 중국 투자할 때 업종 잘 골라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가고 안 부딪히고 핀테크도 아니면서 뭔가 중국의 내수 시장이 살아날 경우에 수혜를 입을 만한 업종들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내수 시장 플러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에서 예. 메인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굉장히 수출 경기가 좋다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2013년부터 신도시화 정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상하이나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는 2만 불의 1인당 GDP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전체 평균이 1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광동성 같은 경우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네. 중국이 2035년까지 2만 불을 달성하겠다라고 했으면 이 광동성이 빠르게 이제 치고 올라와야 되고 그게 뭐 도시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광동성 안을 보시게 되면 어떤 지역이 있냐면 광저우, 샨전, 뭐 홍콩 그리고 뭐 마카오랑 대만까지 연결을 하는 네. 외광아오 대만구라는 그런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을 자세히 보면 사실 다 첨단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예, 굉장히 예, 많은 상황이기 예. 때문에 앞으로 수출에도 혹은 첨단 기술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써야 내수도 살아난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동시에 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이런 물동량이 많이 글로벌 그 중국 주변 국가들과의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기회를 틈타서 네. 중국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목표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국의 이제 전 세계에 대한 어떤 노출도가 2007년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에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 정책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내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중국 지금 현재 네, 이미 내수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반면에 전 세계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이 회색 라인처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세계로 확장하기에 굉장히 적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의 시장 점유율 1위 비중이 한국이나 일본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계속해서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MS 그 시장 점유율 5위 안에 들어가고 있는 기업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쌍순환이라는 건 수출도 잘하고 내수도 잘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마치 고등학생들 책상 앞에 공부 열심히 하자고 써 있는 것처럼 당연한 얘긴데 네. 당연한 얘긴데 그거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결국 중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가 나오면 우리는 그 정책의 수혜를 받는 업종들부터 이제 잘 투자 바구니에 골라 담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수출을 늘리는 것도 중국 정부가 하려면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야 그냥 맡겨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임의로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내수 활성화 정책 그게 뭔지 거기에 따른 수혜 업종은 뭔지 이걸 일단은 첫 번째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수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전기차 활성화라든지 네. 혹은 신에너지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신인프라 관련돼서 뭐 도로 철도 이런 거 까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5G 관련된 어떤 그런 공간들을 만든다든지 혹은 스테이션들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 신인프라 산업들이 있을 수 있다. 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 뭐 지금 현재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시장들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육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내수 정책이고요. 네. 다만 방금 이프로님께서 중국의 어떤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는 사실 중국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해외 수출에 있어서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전략들이 있어요. 바로 기술 자립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술 자립을 더 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제재 압력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립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게 앞서서 보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탑5 안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미 그런 기술 자립들을 많이 이뤄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순환 안에서 수출이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운송 업종도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 중국이 수출 많이 한다면? 네네, 맞습니다. 뭐 컨테이너 선이나 이런? 해운 업체들? 해운 업체들. 네. 저희가 몇 개 좀 자료를 통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여기에 글로벌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세부 하드웨어 부품들을 만드는 업체들 역시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혹시 중국, 대만, 한국의 수혜가 코로나 때문에 미국, 유럽에 있는 공장 안 돌아갔을 것, 안 돌아가는 것에 따른 일시적인 수혜는 아니에요? 그게 내년에 회복되면 그 수요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저희가 기술이 그냥 그대로 멈춰 있다면 그렇게 돌아갈 거기 때문에 네.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대만이든 적극적으로 이런 기술 자립에 계속 초점을 뭐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그 강조나 있지만. 목표야 어느 기업이든 다 있고 네. 기술 자립 안 하고 싶은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근데 그거야 그냥 뭐 되면 되고 그거를 가지고 얘네들은 기술 자립을 하려고 노력하는 애들이니까 기술 자립이 될 거야라고 믿고 투자한다면 그건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거니까 그거는 그냥 상수로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는데 정부의 정책 방향은 또 뚜렷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뭐 뉴딜 펀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예. 중국도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들이 뚜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7대 신인프라산업, 7대 예. 산업에 예. 대해서 발표를 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육성할 부분들 다만 앞서서 제가 세 개의 리스크 요인들을 꼽아드렸다시피 특히나 저희가 재무제표를 이제는 안 보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 산업이 다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리스크는 체크를 하면서 이런 기업들을 잘 선정해 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그래서 중국에 그걸 잘 몰라서 중국 정부가 그런 목표를 세우면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육성은 모든 정부가 다 하자고 하잖아요. 박정희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나 육성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말대로 쉬운 게 아니니까. 그것처럼 그냥 그런 건지 아니면 아니에요. 중국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5G 인프라 키운다고 하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키웁니다. 수출 기업들 경쟁력 강화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국의 정부의 힘은 다른 나라 정부와는 다르니까 우리는 이거 믿고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이쪽입니까? 사실 뭐 중국만이라고 해서 따로 다르다라고 100%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의지가 강하다면 네. 투자나 인력이나 자원들이 글로 집중되는 현상들은 다른 국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 소부장처럼. 네.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 자체가 알겠습니다. 지금은 한자리대인데 중국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나온다면 저희가 편승할 필요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업종이나 종목은 한정숙 선임 매니저께서 쓰신 리포트가 있다고 해요. 저희가 요청해서 받아다가 저희 페이지 2 앱에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은 전반적인 얼개와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걸로 하고 그건 따로 저희가 복습할 때 공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대우의 글로벌 자산 배분팀 한정숙 선임 연구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